영상을 시청하시다가 이쪽 부분에 어떤 상품이 올라오면 아무거나 그냥 클릭을 하세요. 그러면 그게 쿠팡으로 넘어가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이 쿠팡 이용하실 때처럼 원하는 제품을 검색하셔서 사시면 돼요. 그러면 채널에 좀 도움이 된다. 그걸 좀 말씀드리고요. 많은 좀 협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한동훈이 또 아가리를 놀렸죠. 지금 그 윤석열 대통령에게 쌈싸대기를 맞고 대통령실에서 쫓겨난 이후에 이놈의 특기죠? 하려고 했다가 그냥 한 대 맞으면 그냥 깨갱하고 똥깨가 그냥 똥깨가 이런 씨 그러면 깨갱깨갱 꼬리 그냥 똥구멍으로 쑥 감아가지고 혈막 도망가잖아. 그런 지금 한동훈이 뭐라고 또 아가리를 놀리느냐. 11월 이재명 선고 다음 달에 있죠. 1심 선고가 있습니다. 이 공직선거법 위증교사에 대해서 이재명의 11월 선고 전에 김건희 여사 관련 도이치모터스 이런 거죠. 국민 요구를 해소해야 된다. 이런 겁니다. 자, 그럼 저는 중간 입장에서 말씀드릴게요. 뭐 저에 대한 본질은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죠. 말을 안 할 뿐이지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할 뿐입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대의를 위해서 국민 요구라고 하면 이놈이 민주당의 당대표입니까? 국민의힘당의 당대표죠. 그러면 국민의힘당을 지지하는 수많은 우파 국민들이 요구하는 사안에 적합하다고 생각합니까? 이놈의 발언이 지금? 좌파들이 요구하는 것을 지금 해소를 시켜주려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뭐 저는 일단 빼시고요. 예. 기사 그대로 객관적으로 봤을 때. 그런데 나는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이렇게 지금 한동훈이가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한동훈, 11월 이재명의 선고 전에 왜 하필이면 선고 전? 선고 후면 안 됩니까? 그래서 제가 어저께 말씀드린 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요구를 하고 단 한 가지도 관철 못 시키고 거의 피의자 신분으로 윤석열 검사에게 취조를 당하고 싸대기를 맞고 쫓겨난 한동훈이 바로 찾은 사람은 이재명이다. 이재명 만나자고 누가 먼저 그랬어요? 한동훈이가 먼저 손 내밀었죠. 그거를 우리가 오버랩을 시켜보세요. 그렇게 중범죄자 취급을 해놓고 총선에서 그냥 깨져갖고 지가 이 코너에 몰리니까 무슨 발언을 했습니까? 저들하고 대화를 할 수 있고 설득을 하겠다도 아니고 설득을 당하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의 상대방이 될 것이고 설득하고 대화하고 필요할 땐 설득 당하기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필요할 땐 설득 당하기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설득을 하겠다가 주도권을 갖고 본인이 뭘 하겠다가 아니라 쟤네들이 시키는 대로 하겠다. 이런 짓거리를 했던 게 한동훈이에요. 그 이후 한치의 오차도 없이 밑바닥에서 기어다니잖아요. 그렇게 대통령실에서는 대들다가 싸대기 맞고 나와가지고 이재명에게 또 손을 벌립니다. 솔직히 면상도 보고 싶지 않지만 이 한동훈이라는 놈이 누구를 보고 저렇게 웃을까? 이재명이 난 좋아. 나는 재명이 형밖에 없어. 이제는 우리 형도 20년직인데 내가 뭐 할라 그러는데 나 씨발 싸대기 맞고 나왔어. 나 이제 무서워서 못 들어가겠어. 그러면 방법은 하나지요? 재명 형님? 제가 원래 좌파잖아. 왜 지금 총선 때 내가 형님 이기게 해줬잖아. 경유리도 있고 내 뒤에 지금 국민의힘당에 기생하고 있는 최소 20명 이상 수십 명의 이 좌파 세계들이 있어. 우리 지금 골로 옮길게. 힘을 보태줄게 형님. 형이나 나나 뭐 한두 개 죄를 저지른 것도 아니고 이거 덮으려면 국민 속이고 할 수밖에 없어. 아이 딱 이 눈빛 아닙니까? 자 보십시오. 제목부터가 윤석열 한동훈 면담 이후에 면담이 어쨌든 깨졌잖아요. 그 틈을 파고드는 이재명. 쉽게 풀어서 해석하자면 한동훈이라는 놈은 좌파에게 무한정 공격의 실마리를 제공을 하고 있다. 지가 공격은 당연히 못하고 능력도 안 되고 이재명보다 이 범죄 사안이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근데 웃긴 거 보십시오. 민주당에서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느냐. 한동훈이 김건희 특검법을 발의하면 한번 생각해 볼게. 이제 한동훈이 만나자 그래도 안 만나.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김건희 특검법 발의에 동참하면 한번 생각해 볼게. 좀 이런 상황이에요. 이게 지금 국민의힘당의 당대표로 어울리지도 않는 한동훈이 앉아있고 이놈이 지금 설득을 당하고 있다. 이렇게 풀어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 엎드려 기어도 현찬을 놈이 이재명이가 돼야 되는데 한동훈이 발발기고 만나자고 손을 먼저 내미니까 아유 고맙습니다 만나는 것도 아니고 김건희 특검법 이거 발의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좌파들 그 쓰레기들 있잖아 빨리 이탈표 만들어 그러면 내가 한번 생각해 볼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놈이 얼마나 이런 빌미를 줬냐면 과거에도 그 주둥이를 너무 쉽게 나불나불거려.
여러분 기억나시잖아요. 그 해병대원 특검법. 그거를 제3자 추천안으로 하자. 주둥아리로만 나불거리고 그 이후에 리액션이 없으니까 꼬랑지 딱 빼고 있으니까 여기서 또 좌파에서 공격이 들어오잖아요. 지난번에 한동훈이라는 놈이 최상병 특검법 제3자 추천안으로 주둥이로만 나불나불거리고 발의도 하지 않고 뭐하는 짓거리냐. 근데 이제 윤 대통령에게 싸대기 쳐맞고 모든 사안에 대해서 거부를 당하고 쫓겨난 한동훈이가 지금 낙동강 오리알이 돼 있는 그런 처지를 저들이 모르겠습니까? 그러니까 야 니네 어제 기사를 보니까 니 그 한동훈하고 쓰레기들하고 조경태를 비롯한 이 좌파들 20명이 넘게 모였다고 하는데 이번에는 최상병 특검처럼 주둥아리만 나불거리지 말고 너 오갈 데도 없으니까 내가 받아줄 테니 김건희 특검법 발의할 수 있도록 다음 달에 쓰레기들 싹 다 몰고 와. 그래서 표 이탈시켜. 그러면 만나줄게. 이러고 있는 거예요. 아니 얼마나 이 자존심 상합니까. 아 이재명이가 그렇게 깨끗합니까? 욕을 못 집어넣어갖고 방치하고 그렇게 아가리로만 국민들 우리 우파 국민들 최소한 얼마나 가지고 놀 겁니까? 금방이라도 집어넣을 것처럼 조동아리로만 그냥 한강물에 던져놓은 말이야. 주둥이만 둥둥 뜰 것처럼 이 나불 한동훈이라는 놈이 법무장관 할 때 그렇게 중범죄자 깜도 안 되는 조국은 깜도 안 되는 범죄자 이대로 방치해놓고 지금 와갖고 본인이 말한 거 지킨 거라고 딱 한 게예요. 저들하고 이재명과 조국과 대화를 할 수 있고 설득을 당할 수도 있다. 설득을 당하는 정도가 아니라 목덜미가 딱 잡혀갖고 끌려다니고 있어요. 제가 이런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인간은요. 이 사람의 그 돌이라는 게 있습니다. 돌이라는 게. 예를 들어서 내가 뭘 잘못했어. 큰 잘못을 했는데 상대방이 정말 넓은 마음으로 잘해라. 한번 잘 한번 해봐라. 이렇게까지 용서를 해줬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더 잘하려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원래 사람, 인간의 돌이거든요. 사람으로 태어났으면. 근데 우리가 한동훈을 사람으로 안 보는 게 그렇게 하질 않아요. 한동훈을 지지하는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뭐 두 개, 세 가지도 필요 없다. 한 가지만 지지하는 이유를 대봐라. 어대한. 이게 뭡니까? 뭐가 어쩔 수 없이? 잘하는 게 하나라도 있으면 100번 양보해서 그거 갖다가 지지할 수 있겠구나. 에휴, 뭐 그러든지 말든지 할 텐데 그 단 한 가지의 잘한 점도 말을 못해요. 그럼 뭡니까? 잘한 게 없어요. 그런데 지지를 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개돼지라는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는 개돼지는 인간에게 굉장히 이로운 동물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개돼지라는 표현도 아까워요. 그런 사람에게는 정신병자 또는 맹신도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어쩔 수가 없어요. 사람이 아닌데 한동훈을 보면 이렇게 그 크나큰 잘못 뭐 본인이 여지까지 조작질을 어디서 어떻게 했는지는 저는 모르겠지만 밝혀진 것만 보면 뭐 대표적으로 이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을 현직 대통령을 아무런 죄 없는 사람을 갖다가 본인 검사의 그 권력을 내세워서 국민을 속이고 증거를 조작하고 죄 없는 사람을 지금까지도 8년 9년 동안 감옥에 썩고하고 눈 하나 깜짝 안 하는 이게 어떻게 인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크나큰 잘못을 했다면 또 국민이 용서를 하고 법무장관이라는 이런 자리까지 주고 당대표까지 하고 있으면 사람이라면 뭘 하려고라도 해야 되는데 이거는요 그냥 본인 그 범죄 덮기 바빠요. 본인 자랑하기 바쁘고 본인 정치하기 바빠요. 뭐 정치라기보다는 본인의 범죄를 덮기 위해서 불철주야 시간을 할애하고 국민 세금을 소비하고 이런 짓거리를 하는 놈을 어떻게 우리가 그냥 둘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본인만 그러면 말을 안 합니다. 수십 명의 똘마니들을 갖다가 뭐 거느린다고 표현하기도 아깝습니다.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본인이 능력이 있어서 이 좌파의 이 쓰레기들을 갖다가 본인이 컨트롤하고 이런 것도 아니에요. 그들의 지시를 받고 이놈이 움직이는 거예요. 왜? 본인이 살기 위해서 지은 죄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같은 저런 쓰레기한테도 알발발 기어 다니는 거예요. 왜? 이재명보다 죄가 없다면 들이받기라도 할 텐데 이건 저것보다 죄가 더 많아. 능력도 없어. 주변에 사람도 없어. 배포도 없어. 보십시오. 본인이 중범죄자라고 법무장관 때 가만이라도 있으면 솔직히 중간이라도 간다는 말이 있잖아요. 허구한 날 하루가 멀다고 기어나와갖고 조국을 조롱하고 이재명을 조롱하면서 중범죄자다. 거기까지는 좋아요. 그러면 법무장관이 지 아가리로 중범죄자다. 이재명.
깜도 안 되는 범죄자다, 조국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수사를 해서 집어넣어야지. 살인범이 있는데 저놈 살인범이야. 그리고 내비로 둬. 이게 한동훈이에요. 그래놓고 지 잘난 맛에 살고 있습니다. 아가리만 털고 있고. 그래서 비판을 안 할 수가 없고, 비판을 떠나서 앞으로 지방선거도 있고 대통령 선거도 있는데 이런 중차대한 사안들을 앞에다 두고 요런 놈이 지금 모든 것을 당대표직을 지가하면서 가로막고 있어요. 뭘 할 수 없게 해요. 그러니까 하루빨리 이놈을 끄집어 내려야 된다라는 정상적인 사고를 갖고 있는 보수우파 국민들의 명분은 충분하고, 반대로 한동훈을 지지하는 이 깜도 안 되는 맹신도들, 정신병자들은 한동훈이 뭘 잘했냐, 한 가지만 이야기하라고 해도 말을 못하는 이런 상황에 놓여져 있다. 초등학생한테 물어봐도 누구 말이 옳은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1 더하기 1보다 산수보다 더 쉬워요.